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 먼 곳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낮에 설교하고 저녁 때 빨리 죽으시려고 그러세요? 은근히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는.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그래. 어차피 우리는 죽어. 뭐 안 죽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죽으면 좋잖아. 믿습니까? 뭐 어차피 죽을 육체 뭐 그 도서 뭐 할 겁니까? 이 시간에 저한테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아까 오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는데 여기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응답의 불이 떨어지는 기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든 사람이 여기 왔다가 치료받고 간증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제인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봐요. 왜 그러냐면 저도 혼자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성도들 다 교회에서 몇 명이 기도하겠어요? 그래도 어떤 기도이라면 좀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잖아. 그렇죠? 저 그래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서로 힘이 나잖아. 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걱정 있는 사람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연합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것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하나님 오고 안 오고 보내고 안 오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인가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는 끝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다가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가지고서 또 여기 어떤 권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 나서 또 간증하면 그게 성도에겐 또 더 잘 먹혀. 목사 설교보다도 성도 간증이 더 잘 먹히는 거야. 아 그러다가 어떤 사람 문제가 있었는데 아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 그 사람 또 간증하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 오늘도 희생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누가 감사를 대신 인사해야 되냐? 우리 주님이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셔요. 아무도 이 시간 올 마음 안 먹는데 오셨잖아. 응?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모여서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감사하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양지 성막기도원 특별 부흥성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더 좋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참 마음으로는 그렇게 아닌데 삶 때문에 마음과 다르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 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초청을 해서 우리 동네 헤라스라고 하는 호텔에 한 3,400명 사람들이 모인 곳에 목사님이 오셔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 한국 분들 뭐 외국 분들에서 한 3,400명 모였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이 어떤 강연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나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나와서 한 말이 뭘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미국 사람이 졸지 마. 졸지 말라고. 잡아봐. 저는 그 얘기가 남의 얘기로 안 들리는 거예요. 졸고 싶어서 좁니까? 말이 키가 안 들은 거 좋은 거지. 아니 예배당 가서 좋은 거 왜 졸아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좋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졸라고 해도 졸지를 않아. 저는 어떻게 그 미국 사람이 졸지 마. 나 처음에 졸지 마인가? 그러니까 이게 졸지 말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다가 또 못하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멘 아멘 또 이러시더라고. 자 맞아. 세상의 이야기도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졸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우리 졸 수밖에 없어. 지가 졸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졸아서 은혜를 못 받았지만 옆에 사람은 졸지 않고 잘 들어서 은혜 받았으면 뭐가 은혜가 없는 거야? 못 받은 당신의 문제지. 믿습니까? 저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잖아.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누구로부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막을 통해서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십몇 년 하고 왔고
여기서 지금 23년 목회하지만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막을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맺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성막이 사실 잘못하면 말은 한다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가면 어떻게 돼서 흐지부지 없어진 게 이 성막이더라고. 신기하게. 왜? 목사님 나도 이해가 안 가. 고가 뭔지 몰라. QBC 뭔지 몰라. 나도 이해가 못 돼. 근데 성대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와서 저에게 또 처음 만나게 했던 사람이 이 성막의 대가 강문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셨고 그 목사님하고 2박 3일 동안 같이 성막 연구를 하다가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혼자 교재를 만들다가 보니까 저는 사실 성막을 통해서 이민 목회를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민 목회 처음 시작해서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그 당시 집사님 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미국에 온 지 그날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이분들은 미국을 몇십 년 사신 분이고 자 미국에 몇십 년 사시는 사람하고 한국에서 가둔 사람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그래서 안 맞는다. 맞겠어 안 맞겠어요? 아니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 언어 이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이미 제가 이민 왔을 때는 여기서 살았던 사람은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같이 은혜 가운데 목회 시작했다가 얼마 안 돼서 새생말로 교회 쪽나고 갈라지는 경우가 이거 많아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 아, 목사님 참 이해하실 못할 부분이 많네요. 목사 입장에서는 아, 저 집사님 참 집사님 나 이해 못하겠어. 잘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해하려고 만난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내가 목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사랑을 기한 믿음의 성도들 여기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목회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자꾸만 이해해. 누나 안 맞지 어떻게 맞겠어. 내색으로 난 자식도 나와 안 맞는 게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그러면 이민 생활 가운데 믿는 하나님하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믿음의 생활에 믿음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똑같으십니까? 틀리진 않지. 그 하나님 똑같지. 응. 하나님은 똑같지. 봐봐. 하나님은 똑같지. 그러면 저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서 말씀에다 맞추면 난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성경 속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려고 저는 우리 성도들과 씨름을 했어요. 근데 우리 권사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척 딱 해놓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주보에다 이렇게 했어요. 인사야 할렐루야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같은 소리하고 내 서로 째려보면서 은혜 없게 할렐루야 하지 말래. 이렇게 인사를 엮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저줍시다.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인사가 저줍시다예요. 교회 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앉아. 다 이기려고 그래. 사랑 같은 말씀하시네. 믿음 같은 말씀하시네. 전부 다 잘나셔가지고서 이상하게 교회만 하면 전부 다 머리가 돼가지고 싸우고 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이 사람 뭘. 난 그걸 보면서 이게 예배당이냐 뭐냐. 2년 동안 우리의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우리 인사가 저줍시다. 그러니까 집사님 아니 목사님 무슨 인사가 아니 그래 저줍다 해보세요. 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남에게 져주는 것을 알아. 주님은 죽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산다는데. 왜 제가 바닥바닥 살려고 그래? 죽으면 살려주시는데. 믿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살려고 하면 다툼이 나지만 내가 죽으려고 하면 다툼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면 소리가 커지지만 내가 죽었다는데 죽은 놈하고 무슨 얘기하겠어?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소리가 없어지는 거야. 에?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거듭되어지는 말씀 속에 저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큰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신앙으로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민 초기 목회 딱 하면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을 했어요. 성막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성막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가만 이민 생활을 보니까 무슨 신앙이 없어? 정착하는 신앙이 없어.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후다닥 해서 보따려서 옆에 교회 가든지. 지금 그래도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는 뭐와 이해 다산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게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 부끄러운 일도 아니야. 아예 은혜가 안 됐어. 은혜가 안 돼서 제가 가만히 바라보다가 왜 이민교회 성도들은 정착을 못할까? 그게 저에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매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다섯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뭐예요? 첫 번째, 내 교회관이 없어요. 이 내 교회가 아니야.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회가 미국 사람 교회를 빌려다 보니까 그건 미국 사람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 그건 미국 사람 교회 아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내 교회입니다. 빌려보든 얻어보든 그곳은 내 교회입니다. 근데 내 교회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없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없어요. 목양관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뭐 하면 돼? 보내면 돼. 내가 다른 교회 가든지 그 목사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교회 목사 바꾸는 교회 많아요. 내가 필라델피아 여기 이름 되면 아는 교회지만 그 처음에 여기 이 동네 왔을 때에 성도가 한 100명 이상 됐고 그 뭐 자기 학교 건물 사서 있던데 목사님이 한 2, 3년 동안 뭐 교회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저를 청봉해 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가서 제가 그 얘기 간증 했잖아. 응? 설교하러 딱 갔더니 거기 있는 장로님 빼놓고 우리 권사님 빼놓고 그 교회 중직되는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전부 다 팔짱 끼고서 이거는 설교 예 주일날 날인데 설교 듣는 태도가 아니라 네가 얼만큼 하나 뭐 하자는 거야? 보자는 거야. 썩었어 안 썩었어요? 썩었죠. 그건 비참한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감히 주일날 그 목사 자기를 청빙을 목사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어야지 그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볼까? 이건 이미 그 마음속에 목양간이 있을까 없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목사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내 교회관이 없어. 내 목사관이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없어요? 아니 보세요.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 목사도 내 교회인데 무슨 거 복음관이 있겠어요? 아 말씀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이 최고다. 저는 여기서 깨운 게 말씀이 최고가 아니에요. 내 교회도 없고 내 목사도 무슨 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목회자와 감정이 안 좋으면 설교가 은혜가 돼 안 돼. 참 신기하죠. 그렇게 좋았던 목사지만 목사니까 뭐가 감정이 안 좋으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은혜가 그래 안 되는 건 사실이야. 예?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도는 목회자와 뭐 해야 돼? 관계가 좋아야 돼. 목사도 역시 성도와 뭐 해? 관계가 좋아야 설교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성도와 안 좋은 관계인데 목사가 가면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목, 양, 간이야. 목사와 양의 관계를 끊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깊이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사명감이 없어. 죄송합니다. 집사 직분 받았잖아? 어느 교회에서 받았죠? 근데 며칠 있어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어. 지금 왜 말하냐면 적어도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이게 그냥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없으니까 죄송해요. 그냥 직분 받은 사람들이 온 동네를 다니고 나. 저는 목회하면서 실적을 했어요. 어떤 분이 있다가 안수 집사 주면 우리 교회 온다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 사람이 옆에 교회 가서 안수 집사 받잖아. 그러니까 그게 난 저는 그래요. 그 누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기의 사명감이 없어졌어요. 잘 보세요. 자, 뭐가 없어요? 내 교회관이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내 목양관이 없어요. 세 번째 뭐예요? 예? 내 복음관이 없어요. 네 번째 뭐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가만 생각해. 그럼 다섯 번째 모두 없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봐봐. 적이 없으면요, 헌금을 안 해. 물질관이 없는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물질, 사람의 은혜가 돼야 다 풀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은혜가 안 되면 죽었다 깨도 헌금해도 아까워. 은혜가 되면 수십만 불을 헌금해도 아까워 안 아까워. 이거는 장로님 말이 맞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보세요. 제가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이 다 이민교회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저지 내려갔잖아요. 뉴저지 내려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식구들이 이사를 내려와야 되니까 집을 구하러 갑시다. 그 집을 구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집을 그냥 구한 게 아니라 새 동네에 새 집을 짓는데 방 네 칸에다가 화장실이 세 개예요. 앞뒤 마당 있고 응접실 있고 지금 우리 사택을 말하는 거야. 아 집사님 이거 부담스러워서 나 여기 못 살아요. 여기 나 그래 못 살아. 그냥 우리 아빠 목사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사세요. 그 집을 현찰로 샀어요. 지금 우리 사는 사택이 지금까지 거기 사는데 저는 굉장히 미안하죠. 목사님 신경 쓸까 봐 현찰로 집을 사준 거예요. 아니 이민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 집까지 사주는 성도가 있는데 뭘 나쁘다고 그래? 집을 사줘서 좋은 게 아니라 일단 근데 그 집사님의 다 말이 더 마음을 후벼파. 목사님 물론 집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이 집을 사드렸지만 목사님만을 위해서 사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 왜요? 주의 종이 집안이 편하고 잠자리가 편해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집을 사드립니다. 누구냐? 우리 구원사 남편이요. 자 보세요. 아니 여기 이분들도요 세탁소예요. 그 당시에 무슨 떼부자가 아니에요. 아니 돈이 어떤 건데 아깝죠. 이거 빨래하고 알사 싸나봐도 얼마한다고 집을 사줘요. 그치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위에 네 개가 이어지면 물질을 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뭐 헌금 아니 간증 하나만 더. 한번 우리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어. 근데 빈 봉투야. 주일날 5만 불을 해서 썼어. 근데 내가 했다가 끝난다며 봉투를 비면 권사 갑자기 무슨 5만 불을 헌금을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에 너무 뭐가 돼서? 은혜가 돼서. 아 은혜 받으면 5만 불도 내놓는구나. 그때 내가 이런 말 했어요. 그때 집사님 내가 큰 실수했다. 왜요? 내가 설교 조금만 더 잘했으면 10만 불 하는 건데. 5만 불이 누구의 애 이름입니까? 우리 권사님 그렇게 여기 앉아계시잖아.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야. 왜 이 말 안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중심을 맞췄어요.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 내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가 뭐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여기 양재 성막 기도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기도원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같이 응답이 되는 장소가 되길 바라고 병든 자라서 고침받고 문제를 살려서 문제 응답받고 그런 장소가 될 줄로. 왜?
하나님이 세운 곳이니까. 사람 몇 사람이 우물쩍 사람이 올 때 아쳤다가 왜 무슨 기도. 아니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우물쩍 때 몇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는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 목양간 목사님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입니다. 사람이 세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종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지 않으면 너나 나나 같은 사람이 마치요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누가 아니래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는 잘났든 못났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울 때는 누가 세웠다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에서. 그런 목양간이 서 있지 않으면 목사 바꿔버려요. 목사 바꿔버려요. 저는 이민 초창기였다가 중점을 뒀어요. 나는 당신들에서 받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다. 누구도 나를 이곳에로 하나님의 가라 모르지만 사람은 날 내쫓을 수는 없다. 왜? 나 받은 사명이니까 생명 걸고 이곳에서 죽겠다. 응.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또 주의 종이에요. 사명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권사 직분 사람이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수사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직분입니까? 이런 직분을 받을 때는 적어도 그러한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은 교회 뭐라고 말하냐면 적어도 기둥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기둥이라고 말하죠. 아무나 집사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 권사 주고 아무나 장로님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기의 사명 봐요. 이게 저는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내 교회관 누가 세웠어요? 우리 교회 누가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장목사, 아니 이거 장목사, 어떤 또 구건사, 아니 우리 구건사, 아 유건사, 아니 아니라니까 이거는. 아 그러면 헌금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그거 교회하면 우리는 뭐요? 목사 돈도 없는데. 아니 이것은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이래요. 나는 그게 뭐 헌금도 못하는데 그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작게 그 문제가 아니라 내 교회관에 철점이 있어. 이건 내 교회야. 누구도 내 교회 못 건드려. 막 어떤 막이 있어. 이 교회 누가 건드려. 못 건드려. 내 교회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 뭐가 있어요? 그 교회 속에 누구 있어요? 목사님 계세요. 무슨 얘기해야지. 우리 정혜근 성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집에서 자주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다른 집에 놀러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잡수고 했어. 우리 정집사라는 사람이. 근데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빈정으로 욕을 했어. 절을 갖다가 뭐 그랬는지 알아. 목사를 응, 절 갖다 그랬지 목사를 뭐 장목사 되니까 죄송해요. 삼겹살 구워 먹다. 네가 우리 목사 알기나해? 그만해. 잠깐만. 그러니까 불판을 뒤집어서 불나버렸어. 카페트가 타버렸어. 물론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양주교 성도는 목사님 얘기하면 뒤집어진다. 불난다. 동네에서 저만 보면 저는 뿌듯한 거예요. 내 성도가 내 목사가 누가 아니까 그게 아니라고 저도 변명할 수 있는. 왜? 나는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최집사 누가 뭐 어쩌니까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집사 내가 알아요. 그런 분 아니에요. 목사는 이러고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이러고 다녀요. 왜? 내 양이니까. 하나님 양이 맡겨준 내 양이니까 난 그러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 목사인데 흠 있어도 우리 목사 그런 거 아니라고. 이게 목양간이지. 이거는 없는 그냥 목사 털어가지고 물 건질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마음속에 성령이 불타오르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필요해서 줄까 필요하지 않아서 줄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 시간 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뭐에 대해 충성한다. 누구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잘났든 못든 내 목사님이 박사기를 안 가지면 어때? 어떤 사람은 꼭 박사기. 그래 많이 배우면 좋지. 저는 많이 배운 거 좋아.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많이 배운 거 좋지만 성령 충만한 성령이 많은 목사가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누가 보낸 목회자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단지 주님의 받은 사명 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목적은 있지만 보내신 것은 누가? 하나님이 보냈어요. 네? 그러면 보내신 분이 마땅치 않으면 불러드리겠지. 네? 사람이 판단해서 가라오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주의 종과 그런 관계가 되면 첫 번째 내가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청년 때 교회를 하도 안 나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저는 외아들인데, 이놈아 너는 예수 안 믿으면 거지가 된다, 깡통도 없는 거지가 된다.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엄마는 아들 하나 있는 게 거지만데 그 깡통 없는 거지가 됐으면 좋겠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늘 예수 안 믿으면 그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도 거지 되기 싫어가지고 교회 한번 나갔잖아. 교회 나가가지고서 이따가 뭐 모르고 나갔더니 갑자기 무슨 뭐 헌신 예배로 수요일에 뭐 헌금 하는데 호주머니에 200원 동전 두 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안 낼 수 있으니까 동전 두 개를 냈네. 다음 주일날 그 헌금 수요일날 무슨 헌신 예배다 헌금 대기인데 왜 천 원짜리 냈는데 동전 두 개 나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헌금을 동전 200원을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봐 저 목사님 사기꾼이야 돈 벌라 그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가슴에 막 그냥 막 목사가 돈 그렇지 돈 밝히지 맞아 목사 돈 그러니까 그럼 내가 200원 한 거 어떻게 알았어? 막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주요 앞에 나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정성껏 헌신제배인데 이제 목사님 헌신제배인데 그렇게 하셔야지 나는 헌신제배인지 뭔지 모르고 하여간 같이 청년 때니까 그러니까 그 돈 200원 누구 거예요? 아니 누구 거였어? 청년 장두만이 거였어. 그래서 그 내가 그러니까 가만 벌렁벌렁해서 교회 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말이야 엄마 200원 내가 했어. 우리 엄마가 미쳤냐 200원을 하게 너는 어? 그러니까 없는데 그냥 호주머 200원 했는데 그러니까 자 목사도 다 이거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무슨 돈 게 에? 그리고 내가 성경 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교회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금식기도 할 일이요? 성질낼 일이지? 그래서 또 밤에 씩씩거리다가 기도하러 올라갔잖아. 아는 길에 올라갔어. 그런데 저는요, 저는 하나님이 하도 밀어나니까 잘 나타나. 저는 진짜 하나님이 잘 나타나. 여기 올 때도 하나님이 저는 나타나. 저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지. 저는 우리 집사람 있지만요, 우리 사택도요, 한국에 있을 때 여보 집 팔자 확 팔아버려. 그리고 교회에다 확 투자해버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집 아니잖아. 이 예를 들면 그런 데 타고 다니다가 그런 데 팔자 확 팔아버려 딛고 사가지고 아, 교회가 빚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성격이네. 딛고 근데 이제 막 근데 하나님이 그날 딱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 분이 나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뭘 운동을 좀 이렇게 했어. 야 이놈아 너 솔직히 해봐. 그게 전부 다냐? 아니 200원은 전부 다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너 그날 전부 다 드렸다고 너 말하는데 수표 10만원짜리 두 장 있으면 두 장 다 드렸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200원은 전부 다라고 드렸지만 이게 단위가 올라가니까
전부 다 못 드릴 것 같아. 아, 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하더니, 그러면 너 2만 원 있어도 2만 원 다 드렸겠냐? 또 내려가는 거예요. 2천 원 있어도 2천 원 다 드렸겠냐? 천 원 냈겠지. 네 주제에. 뭘 전부를 다 드려? 너도 못 쓰는 거 나한테 주냐? 하나님이 드는 음성이야. 나도 필요하니까 냈다 이 말이야.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내가 이 수표 두 장 있으면 안 냅니다. 무슨 순대에 돼요? 저는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물질관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 물질 누구 거라고 우리 말하죠? 우리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쓰기보다도 왜 그렇게 장신을 위해서 많이 쓰십니까? 하나님 거라며. 하나님 잠시 맡긴 거라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너무너무 있어요. 귀하게 귀하게 쓰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가면 그 예배당 안에 헌금 많이 하신 분, 조금 하신 분, 덜 하신 분 우리는 단계별로 해놨잖아요. 헌금 많이 하신 분 돌이 큰 걸로 이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다 하는 것도 그래 안 그래요?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양주교 성도에 계셔서가 아니라 진짜 어려우신데 다 해. 진짜 힘든데 교회 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막을 하게 된 동기는 5대간 정착하는 그 처음에서 정착하는 신앙심 너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일단 교회관을 심어줘야 되겠다. 주회전과의 관계, 목사관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복음관을 심어주고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면 그들의 사명을 갖게 되겠지. 사명 가지면 교회가 물품을 내놓겠지. 저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저 똑똑하죠. 할렐루야. 저만 똑똑한 게 아니라 그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도 똑똑한 거예요. 어떤 미련한 성도 못 알아듣고 저거 뭔 얘기인가 해?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다 가보시기 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성막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타나냐면 성막의 변천사가 나타나요. 저 뒤에 목사님 교재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걸 받으시고요. 자, 이 겉 표지를 보세요. 자, 한 장 넘기지 마시고. 자, 겉 표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겉 표지를 보시면, 제 1기, 우리 양지 성막별 기도인데, 양지 성막 기도원 성막붕인데, 붕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우리 교재에. 네? 이 성막은 결국은 오직 예수 중심이에요. 오직 말씀 중심이에요. 성막 자체가 전부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중심이 있는데 잠깐만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하면 인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솔직히 기도원하면 인식이 안 좋아요. 왜? 옛날에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한다고 그러면 무슨 신비주의나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이 저 정도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기도원 역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욕할 거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잘못된 거만 저만 해도 청년 때 하물산 기도원 가서 이천성 목사 밑에서 은혜 받고서 신학교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수없이 올라간 사람이에요. 칠보산 기도원 수없이 갔고 삼각산 안양 청계산 기도원 기도원의 기도원은 그냥 은혜 받고 나서 산을 헤매면서 다 다녔는데
그래도 그런 산기도에 능력받아서 안 받았어요? 다 능력받았어요. 방구석에서 능력받은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원 가서 능력받았어요. 자, 여기 빌라에 있는 기도원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이건 죄송하지만 많은 목사님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건 함께 협조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럴 필요성이 있는 기도냐. 왜? 가까워다며. 다 죽었다며 영혼이. 복음화로 가야 된다며. 말은 다 복음화를 말하고 다른 다 성령을 말하지만 누가 성령 충만한 곳에 누가 가길 원해? 은혜 있는 곳에 가길 원치를? 왜? 피곤해. 이민생활 힘들어.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육진도 아파. 저는요, 아까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아까 좀 잠깐 누웠다가 성경을 보다가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있는 말 제가 읽어요. 찾지 마세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야. 다윗이 누구냐? 우리아를 뭐였죠? 바세바를 뺏겨서 죽였잖아.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 일은 잘했다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지. 사람 죽고 여자 뺏었으니까 잘못됐지. 주님은 그걸 기억을 해. 잘 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쁘고 사람 죽이 여자 뺏는 다윗은 하나님 왜 살려주냐 이 말이야. 그저 사울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아니 사무엘이 늦게 와서 예배 좀 드렸기를 손이. 놓고 보면 예배 드는 게 무슨 죄요. 사무엘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이지. 아 그렇잖아 우리 입장 놓고 보면. 저는 거기서요.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시에서 그 자손들이 죄를 짓고 뭐해도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가죠. 다윗이 뭘 했는데? 우리아 죽였는데. 여자 바세바 뺏어버렸는데.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잘 들어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일 한 가지는 실수했지만 다른 일은 여호와가 보시기에도 뭐 했다고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실수는 거의 있는데 그 일 빼놓고서는 여호와가 보시기에도 그 일은 잘못했지만 뭐 했다고요? 정직하게. 우리 다 약점이 있어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좀 더 말씀 보면 저는 아까 자다가 일어나서 성경 보다가 갑자기 해서 막 쳐가지고 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은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어기지. 일평생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속에 우리아 죽은 것 때문에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사람 죽였는데 여자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그 일 외에는 모든 것을 성직하고 내가 무엇을 시키든 그 일은 뭐예요? 거역하지 아니했다. 아 실수가 없어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라 실수는 있었지만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순종했어. 믿습니까?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에 정직합시다. 우리 부족하지만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양심에 정직합시다. 믿습니까? 목사님 나 은혜 없어요. 맞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이런저런 것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면서 이 성막 제가 하면서 은혜를 한 것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이민교회를 향한 게 아니고 저는 섬에 이걸 했을 땐 내 목회 때문에 만들었어요. 왜? 이민교회 생각할 여력이 난 없어요. 그때 막 출발하면서. 그래서 아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냐면 성막을 통해서 뭘 가르쳐준다고요?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성도들이 뭐 했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하면 여기 땅 하면 그냥 뭐 쫙 이거 뭐 우리 자동이요. 고마워 자동돼서 가지고서 뭐 있으면 쫙 교회 그러면 교회 하면 교회 그러면 그 당시에 성막 안에 누가 성막 안에서 뭐 했습니까? 성막 안에서 제식회 했어요? 공동회 했어요? 당회 했어요? 물론 그것이 다 시대마다 필요하지만 그 성막 안에서는 365일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요새는 제사 예배 드리는 거 싫어서 다 예배 줄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은혜를 삼으면서 이런 곳에 못 오잖아요. 자, 왜 이 말하냐면 세대가 악해지면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모이기를 뭐 한다고 그래요?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래요. 그 말 맞아요. 말로는 다 복음아 복음아, 말로는 다 은혜 은혜.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능력은 말에 있질 않아요. 행동에 있어요. 오늘 나오신 사랑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가 반드시 이 귀한 밤에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시고 역사의 주절 믿습니다. 질병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러날 지어다. 아픔은 싹 도망가시고 우한도 물러가시고 축복이 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 우리 지금 뭐하고 있죠? 예배드리고 있잖아. 우리 모여서 지금 농담하지 않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 그것도 몇 사람이 아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필라가 복음화가 돼 하시고 누저지가 복음화가 돼 이 지역이 복음화가 돼 하시고 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뭐 창대로 말씀 언젠가 주님께서 더 많아서 불러 모아 주시겠지. 믿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교회 중심 성막 중심이에요. 이 성막은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 예배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러면 잡아요. 성막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뭐 했다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누가 드렸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최사장이. 지금 누가 합니까? 목사님. 이건 어쩔 수 없이 같은 목사니까. 에이, 목사가 지가. 아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목사라서 말하는 것이야. 그 예배 누가 드렸냐고. 제사장이 드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 그 예배 드렸어요. 오늘 예배 누가 드렸냐? 목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공부의 요지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번 또 넘어가 보면 오늘은 교회 변천사까지만 같이 우리 할 겁니다. 성막의 변천사 첫 번째 뭐죠? 일 뭐요? 무성전 시대. 그때는 뭡니까? 뭐가 무성전 시대 뭐가 없었어요? 에? 무성전 시대 뭐가 없었어? 그 무성전에 교회가 없었지만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때는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성전 시대는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에덴 쫓겨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면 예배당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 무정선시대 타락 이전이야. 아담이 에덴 동산 추방당하기 이전에. 근데 잘 보세요. 저는 그래. 하나님은 너무 따라가. 하나님은 너무 야박하신 것 같다. 아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한 번 따먹었다고 혼란 쫓아버리면 어떡해. 에? 치사하게. 그래도 우리도 살면서 뭐가 있어 뭐. 그렇지 똑똑하네. 세상에도 3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기회를 한번 주셔야지 말이야. 한 번 혼란 따먹었다고 나 가이. 잘 봐.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인정이 우리보다
풍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을 한 방에 내쫓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 이분이 문제구나. 자, 따먹을 수 있어 없어? 아니 아니, 따먹었어. 따먹을 수 있겠지. 따먹을 수 있어. 우리 죄를 질 수 있잖아. 죄를 따먹을 수 있어. 잘 보세요.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아서 숨었다고 일단 그랬잖아, 성경석에. 근데 참 신기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찾았어, 안 찾았어요? 아유, 하나님 그만두셔야 돼. 아담이 어디도 못 찾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하고 계셔? 그렇잖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못 찾을 정도면 하나님 그만두셔야지. 저는 그 음성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찾는 게 아니라 너 왜 죄졌냐 말이야.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 뭘 줬냐면 변명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줄 수도 있었다 말이야. 아담은 뭐 했죠? 변명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만들었어. 내가 이 모양은 안 됐다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따먹은 너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는 거 몰라서가 아니라 너 어디냐 이 말은 하나님 한번 회개기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 장목사 같으면 어이구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골라서 따먹었어요. 어우 죽을 죄. 한 번만 어떻게? 장로님 한 번만 권사님 한 번만 싹싹 빌게 삼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한 번 혼나도 엄마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옛날에는 왜 때리면 빗자루로 때리는 거야. 방귀로. 우리 어머니는 꼭 나를 방귀로 때려. 그다음 방귀로 때려다 또 방귀가 부러진다. 그럼 부러진 방귀 보고 승질 터네. 이 새끼 너 때문에 방귀 부러졌잖아 하면서 그걸 또 때려. 방귀 내가 부러뜨려도 자기가 나 때리다가 부러뜨려 놓고도. 지 승질에 지가 더 막. 자, 이거 다. 장로님 안 맞으셨어요? 맞아, 곁집은 괜찮아요. 아, 곁집은 얼마 전에 봐. 곁집은 괜찮으시대. 아니, 이래도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건 몰라서가 아니잖아. 나는 그 사건을 기회를 준 거라고 하는 거야. 그건 변명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진짜 두 번 다시는 이런 내가 하나님 빨리 하와 빨리 엎드려 뭘 잘했다고 고개 쳐박고 이렇게 이랬으면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용서 난 했을 거라고. 근데 이게 빤빤히 고개 들고 하나님 저 여자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물도 없는 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야 하고서 하니까 또 그 여자는 또 하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모르는데 저 뱀 누가 만들었어? 결국 누구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걸 돌린 거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은 싸가지가 그냥 없는 게 반푼짓 없다. 계시마다 나가. 제가 왜 이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야비한 하나님은 아니시잖아. 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 봐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따먹은 것도 내 자유야? 아니야. 내 자유예요. 그네 따먹으면 너 죽어. 알면서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야. 따먹지 않는 것도 나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안 따먹고 사는 사람 있고 자유롭게 따먹고 죽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그건 자유의지야. 한 로봇으로 안 만들어. 그러나 실수했으면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통로를 또 만들어 주신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 때문에 회개의 통로가 또 있어. 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 그렇다고 회개통 있으니까 재짓자 그게 아니라 고대매 아담이 에덴들에서 쫓겨난 이후에 고대매 교회가 뭐 그 당시 뭐예요? 돌재단이었어요. 자, 돌재단이 아담으로부터 누구까지 왔습니까? 예, 야곱까지 온 거예요. 그게 야곱까지 온 거예요. 예, 야곱까지 왔다가 그때는 전부 다 돌에다가 돌 세워놓고 돌에다가 다 예배를 드렸어요. 돌은 뭘 상징하죠? 믿음을 상징을 해. 반석이야, 반석. 그러니까 예배는 반석에 세우는 거야. 믿습니까?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고뎀에 보세요. 돌제단 이후에 야곱 때 애굽으로 팔려고 한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잖아. 그러면서 요셉 때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뭐 했어요?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서. 그리고 애굽 신들을 다 이제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애굽에 가서 사는 바람에 다 잃어버렸잖아. 400몇 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끌고 나와서 누구 때까지? 다윗 때까지. 다윗 때까지 뭐 했냐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다윗은 성막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나 성막을 보면 미안한 거야. 왜? 자기는 왕궁이 있잖아. 그 다윗이 그래가지고서 성막을 지으려고 했던 거야. 자기 왕에서 대리석으로 잘 지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으로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는데 내가 왕궁에 누워있는 것에서 마음이 편치 않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면 좋은 거 다 전례품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집을 짓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게 모세 때부터 다윗까지가 성막시대. 성막시대. 그리고 나서 다윗이 못 짓고 누가 졌어요? 성전을. 솔로몬. 솔로몬이 져서 언제까지가 성전시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뭐예요? 그게 바로 말하는 교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아시아의 복음이 증거하면서 교회들이 막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승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변천사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가장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껴있어요. 근데 성막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성막은 50장이나 성경서 50장이나 성막을 이야기라고 해요. 한 사건을 50장 이야기하는 것은 성막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성막이 뭐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요. 성막은 모든 거에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이 교재를 이렇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한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는 진짜 함께해서 이 성막을 한번 다 들어보시면 얼마만큼 신앙에 내가 바뀌는지 성막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힘이 들고 조금 어려워도 이 성막 시간 꼭 나오셔서 이제 교재를 갖고 가세요. 이름을 써서 드려진 거 갖고 가세요. 다 이름 써 있지 갖고 가세요. 갖고 가다가 다음 주일날 또 오실 텐데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열두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열두 지파에서 그게 다 성막에 나오는 교재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쪼록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 만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교회 간에 새로워지고 목사님 간에 새로워지고 예배 간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